네, 이번 시간에 인프라 보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 보안의 필요성. 현대 사회는 비즈니스와 IT 연관성이 매우 밀접하여 보안과 비즈니스 방법으로 연관성도 강화되었다. 이게 이제 그래프들이 좀 많이 있고 표도 많이 있죠. 그래프를 보면은 이 창업자 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창업자 수가 실제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2016년, 17년, 18년까지 엄청나게 증가하다가 이 2019년에는 창업자의 수가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위에 보면 이 선이 하나 있어요. 이 선이 뭐냐면 기술 기반 업종 창업격, 그러니까 기술을 기반해서 창업하는 어떤 IT 기반의 창업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뭔가 창업을 해낼 때, 뭔가 이제 사업을 누군가가 해나갈 때이 IT 기반의 비즈니스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죠.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이고요. 여기 이제 기사도 보면은 GCI라고 하는 기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30% 이상의 증가세를 계속 보여왔다.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제타바이트, 네, 10조 기가바이트래요. 10조 기가바이트에 해당하는 이런 데이터가 계속 새롭게 만들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데이터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민감한 데이터도 함께 사실 많이 수집이 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이 핸드폰에 뭐 그렇게 그 GPS를 요구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앱에서. 그래서 제 차량에 블랙박스를 달아도 GPS를 원하고, 블랙박스가 GPS를 원하더라고요. GPS는 뭐 한두 군데에서 이제 가져가는 게 아니고, 구글에서도 가져가고, 저기서도 가져가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정보가 발생이 됩니다. 예, 그만큼 개인의 어떤 사생활에 대한 문제들도 이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예, 왜냐면 그 개인이 어디를 갔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뭐 카메라를 실시간으로 계속 운영을 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이 카메라로 뭐 몸캠이나 이런 것도 요즘 이슈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개인에 대한 보호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도 많아진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공격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공격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는 2018년 국감 자료만 제가 가져왔는데, 4대 공공기관의 해킹 건수가 363만 건이다. 그만큼 이제 공격도 계속 다양해지고, 이제 많아지고, 뭐 이런 이제 성장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럼에 따라서 이 법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요. 인프라 보안을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너네 기업들은 이런 거 지켜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개정되고 구체화되고 이렇게 이제 내어 나가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뒤쪽에 가면 이제 법에 관련된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사실 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 기술 스택이지 법에 관련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내용으로 좀 풀어나가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법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성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인프라 보안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모이해킹이든 침해 대응 분석이든 인프라를 이해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제 보안 파트의 어느 분야를 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기업의 자산을 이제 더잘 보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안팀으로 직접 가서 업무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그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점검하고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떤 직무를 가든지 인프라를 이해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수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인프라를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것은 무엇이냐? 네, 숲을 볼줄 알아야 나무를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프라라는 게 이제 뭐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런 자원들이 같이 모여져 있습니다. 수많은 컴퓨터들과 수많은 장비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들어있는 그런 곳이 인프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인프라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얘네가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를 모르면은 숲을 볼줄 모르게 되는 거고, 결국 우리가 이제 원하는 나무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공격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치매 대응 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분석관들이 또는 분석가들이 분석을 할거 아닙니까?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분석을 했을 때이 로그를 보니까 공격자가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이런 정보들을 빼앗을 거다라고 하는 게 그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인프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여기서 이 어떤 로그를 작은 로그를 하나 봤는데 여기 뭘 볼까요? 네. 여기서 뭐 관련된 로고를 하나 봤어요. 여기서 봤다고 칠게요. 일단 그래서 봤으면은 봤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공격자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격했고 여기에는 로고가 이렇게 찍혔으니까 저기에도 그 관련된 자료가 있겠다. 이런 게 이제 사실 연관이 되거든요. 예, 저희는 연관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인프라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면은 그것들을 완전하게 이해하기가 또는 그런 실마리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가 사실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잘 익히고, 좀 여러분들이 업무에 좀 사용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밑에 보이시는 거는 나임 네트워크스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이미지를 가져온 건데,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도 이제 구축을 많이 하시죠. 예, 기존의 인프라망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클라우드 인프라를 여기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하이브리드한 형식으로 이제 구축해 놓은 그런 사례인데 이런 사례들도 이제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요즘에 이제 많은 실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이제 고민거리가 뭐냐면 인프라를 써야 돼요. 우리 기존에 있던 인프라를 서비스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관리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였는데 이것은 이제 확장이 된 거죠. 클라우드 관련된 것도 같이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퍼스트 클라우드라고 해서 이 클라우드 전략을 완전 내세우고 있는 거죠. 클라우드에도 엄청난 장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에 대한 이제 분석도 열심히 하셔야 되다 보니까 분석과 어떤 관리도 하셔야 되다 보니까 이 양쪽을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 영역이 상당히 넓어진 면이 좀 있어요. 그거에 대한 고민들도 많은데 사실 이것도 사실 이해하기 힘든데 여기까지 이해하는 것은 더 힘들거든요. 근데 저희는 일단은 저희 수업 같은 경우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여기에 이제 보안에 관련된 내용을 또 별도로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인프라가 굉장히 복잡성이 많아졌어요. 예, 그만큼 이해하기 어려워졌고 그만큼 공부하기도 빡세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온프레미스 환경이라고 하죠. 사내에 구축되어 있는 서버, 뭐 IDC 센터나 뭐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그런 서버들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할 건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프라 보안을 해야 되는 이유. 여기 이제 개인정보나 우리가 이제 중요한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저희가 알아야 이 해킹 공격에도 안전하구나. 안전하게 분리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만 봐가지고는 알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보안 관제와 사고 대응에 관련된 사고 대응 절차인데요. 해킹 사고의 재구성이라는 책에서 저희가 이제 가져온 그림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보안 관제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어떤 기업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면 그 서비스에 이제 공격이 실제로 들어오는지를 계속 관찰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관찰하면서 이슈가 발생하면 차단도 하고 새로운 룰도 만들고 하면서 이 관제 업무를 이제 수행을 하고 있죠. 네, 어떻게 이제 하는가? 위에 보면은 수많은 장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 이벤트가 이제 발생을 하면은, 그 이벤트를 기초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게 실제 진짜 공격인지, 아니면은 공격인 것 같진 하지만, 우리 인프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든지, 그냥 누군가 뭐 장난으로 뭐 여러 가지 던져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킹이 맞는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건 사용자가 그냥 입력을 한 건데 오탐을 한 거다.
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종료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게 진짜 공격이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긴급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긴급 대응을 하면서 실제로 위험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 인프라에 영향이 있는가, 우리 서비스에 영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고, 위험이 없으면은 그냥 이제 패스하면 됩니다. 사실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또는 이제 룰을 개선한다든가, 이벤트가 잘못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룰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나가면 되고, 이게 실제 공격인데, 이게 우리 인프라 영향이 있어,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위험도가 있으니까, 예, 이럴 때는 이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다거나, 또는 이 사고 대응팀이 별도로 있으면은 그 사고 대응팀에다가 연락을 취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여러 공격들이 들어왔는데 이게 실제 인프라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아라고 이제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사고 대응팀도 이 보안 관제가 이렇게 그 수집해 놓은 어떤 데이터들이나 그런 이제 어떤 증언의 그 인터뷰에 따라서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사고 분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발생한 그 장비가 있겠죠. 그 장비에 가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연결이 된것 같은데, 그럼 저쪽에 그 관련된 로그가 또 남아있지 않을까 하고 가서 이제 로그를 보면은 연관된 로그가 있고, 그럼 이거는 진짜 공격이 이렇게 들어와서 먹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사고에 대한 분석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기까지만 딱 본다 하더라도 보안 관제나 사고 대응팀이나 어때요? 이 인프라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공격이 맞는지도 판단해야 되고, 그죠? 공격이 맞는지도 판단해야 되고, 실제 사고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고 이해하려면은 그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예, 기업의 이제 여기는 이제 보안 관제와 사고 대응팀만 얘기했지만 기업의 보안팀도 이런 업무를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사고 복구, 지금 인프라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복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하려면은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런 대책들을 수립하세요라고 이렇게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인프라에서는 이 보안팀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제 네트워크나 이 시스템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 보안 설정을 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안을 해주면은 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어떤 정보 그런 인프라에 대한 설정들을 다시 재점검하고 좀더 철저하게 이제 만들어 나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시스템 네트워크 운영이라고 써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 보안팀이 모든 네트워크를 다 컨트롤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좀그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네트워크 운영 쪽에서 좀 힘이 좀 세면은 네트워크 운영팀이 직접 관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보안팀이 좀센 경우에는 이 보안팀이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내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정해놓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지 봤지만. 어쨌든 이 시스템 네트워크 운영팀과 이제 함께 원래 기존의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던 그 팀들과 함께 협업해서 이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그런 부분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인프라의 보안이 왜 필요한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현재 발생하고 있고 공격에 대한 수도 굉장히 많아졌다. 요즘은 여기는 이제 얘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APT라고 얘기를 하죠. 굉장히 지능화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루트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좀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루트로 공격자들이 많이 공격을 하죠. 그래서 그런 공격들이 많아졌고 인프라의 복잡도도 어마어마해졌고, 하지만 이 인프라를 이리 보안을 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해야 하고, 그래야 업무가 잘 흘러가고,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보안이 인프라 관련된 보안 관련된 정보가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인프라 보안의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이것들을 실제 구축할 거예요. 예, 아마 다 구축을 하고 나면은 다음 시간에 인프라 보안 설계죠. 다 구축을 설계를 한 다음에 구축을 하면은 이거에 대한 그림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려지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은
설계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